민어도 여기 송도 수산물 판매장에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2kg짜리 7만원에 구매하려고 합니다. 그 회 뜨는 집이 또 따로 있어요. 불에 여기 진짜 별미거든요. 자, 그렇게 해서 또 민어를 지금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불에 기가 막히겠다. 자, 이렇게 민어를 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를 채워왔는데 2kg짜리 하나 또 왔는데 여기 좀 꽉 채워집니다. 와, 금액은 7만원에 사서 회 뜨는 비용 6천원 해가지고 총 비용 76,000원이 들었습니다. 맛있게 한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입을 또 시원하게 쏴쏴쏴. 와, 민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로로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. 왜냐면 이게 습성이 금방 죽기 때문에 대부분 선으로 드시거든요. 생선은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숙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씹는데 이가 몇 번 안 들어가요. 싹싹싹 씹으면 그게 입에서 싹 사라지는 느낌. 담백하면서. 아, 이쪽이 등살인데. 여러분들 회 중에 지금 이 시즌 드셔야 될 버킷리스트 하나를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드셔보셔야 됩니다. 이거는 요 불에 기름 소금에 싹 찍어서 소주에. 자, 아, 밖에 있는 껍질 부분 거기가 진짜 쫀득해요.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드시면서 욕 나올 정도로 맛있다고 해가지고 씨부레 진짜 맛있다. 죄송합니다. 나 그새 라이브 시청자가 빠졌어요. 개드립 쳤더니. 자, 잘 보여드리자면 요 부분,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좀 소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소골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 녀석이 좀 이제 쫀득쫀득 하면서 씹는 게 굉장히 재밌는 식감이 납니다. 회, 비싼 민어회를 된장에다 먹는 사치를 아주. 민어는 기름진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회를 즐기실 때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날 거예요. 쏴쏴쏴. 아, 자꾸 민어를 왜 집어먹냐. 고추가 너무 매워요. 야, 예를 들니까 청양고추 그 매운 게 확 올라오네. 아, 불에는 자꾸 들어가네요. 특별한 맛이라기 보기보다 민어 불에는 쫄깃한 식감. 자, 사사사 불에 난잔. 아, 혹시라도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, 왜 초장에 안 먹냐 하시는 분들,
자, 아, 쏴쏴쏴. 자, 한입 가득 넣는 게 다른 음식이었으면 입에서 많이 씹고 있을 거예요.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푸석푸석거리거나 아 씹어서 없어진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드러우면서 찾은 식감은 있어요. 찾은 맛은 있습니다. 민어를 찾는 분들이 이 매력대의 민어를 찾고 계세요. 자, 쏴쏴쏴. 아우, 야, 민어가 뱃살이 확실히 좀 특별하네요. 자, 요거는 사라지는 맛을 말고 음미하면서. 아우, 아름답다. 아, 등살 3점. 어우, 여기다 소주 한 잔. 아우, 아, 자, 지리탕도 한번 끓일 겁니다. 지금 일단 뼈, 머리, 껍질하고 물만 좀 충분히 넣어가지고 일단 끓일 거예요. 자, 중불에 1시간 반 정도 끓여냈는데, 아우, 진하면 여기다 무하고 소금 넣고 다진 마늘 좀 넣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전에 파도 좀 넣고 교회 맞춰서 청양고추 살짝 넣어주면은 딴 거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민어의 지리는. 아, 아, 곰탕처럼 이렇게 탁. 요게 그냥 생선 뼈만 해가지고 우리는 국물입니다. 와, 마지막 마무리는 이 지리로 하셔야 됩니다. 아, 어우, 와, 와, 아, 와, 아, 신한 민어, 이 왕의 생선. 참, 그래도 이제 왕들께서도 만족하고 드셨던 음식 중에 하나니까 엄청난 음식이라는 거잖아요.
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 민어를 전국 각지에서 회로 한번 드셔보실 수가 있다. 아, 사랑한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계절에 맞게 드셔야 될 음식 민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